대표님이 갑자기 사무실로 출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장소를 어쩌고 잘리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원격근무랑 자율근무를 도입하면서 좀 자유롭게 일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새벽 같은 아침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늘도 회사로 향합니다. 그러나 원격근무와 자율근무 방식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꼭 회사로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이죠. 일할 수 있는 환경만 갖춰진다면 어제는 집에서, 오늘은 제주도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원격근무와 자율근무를 왜 도입하게 되었을까요? 우선은 일을 조금 더 잘해보자 라는 표에서 저희는 원격근무를 도입했고요. 저 스스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대표님께 많이 여쭤봤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일을 다 마쳤는데 회사에 남아서 약간 시간을 보내는 게 의미가 없고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지가 항상 의문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서 저희는 일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격근무나 자율근무를 도입했고 스스로도 이게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일을 잘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내일 해야 할 본인의 업무를 계획하고 매일 사원들 모두가 자신의 일정을 메신저로 공유하며 필요한 자료는 클라우드에 업로드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근무 제도,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방식의 업무 방법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요. 제 자신이 별로 능동적인 사람이 아닌데 회사에서 높은 능동성을 요구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근데 점차 적응이 되면서 이제 내가 직접 업무를 관리하고 시간도 관리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주에 3일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이틀은 주로 카페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밖에서 하다 보면 조금 더 일의 능률이 좀 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의 능률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달까? 좀 생각을 하는데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밖에서 많이 일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지금 원격 근무를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업무량이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업무량이 변화하진 않거든요. 주어진 일은 정해져 있고 저희가 해야 하는 것도 변화하진 않는데 출근하면서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길을 걸으면서도 언제까지 지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라는 맥락이 계속 이어져서 조금 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저녁에 있는 삶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녁에 있는 삶을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예.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기업들이 원격근무를 도입할수록 개인의 경우에는 업무의 자율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격근무에 대해서 많이 도입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다면 트라이 해보시고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개선시켜 나간다면 조금 더 기업의 능력을 키우고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